도입되면 전체주의나 인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사상 등에 대한 정당한 비판도 제한될 수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에서 공산주의자, 파시스트 등 전체주의자 채용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저서에 쓰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마르크시스트, 파시스트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활개치고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용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도 저서에서 하신 것으로 예, 추정이 돼요. 그 부분은 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려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요?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특정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동성애나 이런 것은 그런 특정 이념에 의한 그 수단이다. 그런 형태를 혁명을 동성애를 인정하자는 것이 특정 이념에 근거해서 마르크시스트 혁명을 위해 교두보를 놓기 위한 것이다. 그런 분들이,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데. 예, 그렇게 주장하는 책자를 제가 그 책에 아니 본인의 놨습니다. 주장을 여쭙고 있습니다. 그 책에 동성애 인정 차별 동성애를 차별 금지의 항목으로 넣는 것이 마르크시스트들의 혁명을 위한 겁니까? 반드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것도 책에도 있습니다. 자, 저는 동성애를 차별 금지 항목에 넣는 것이 마르크시스트 공산주의 혁명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차별 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 제가 그래서 그 앞부분을 안 읽어보신 것 같은데요. 그 앞부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니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서요. 많은 분들은 그런 생각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소수는 대한민국 이용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 있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잠시만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보자, 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형태로는 반대합니다. 반대하신다? 예. 자, PPT 하나 볼까요?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지는 평등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2006년에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했고요. 21년 평등법 제정 촉구 위원장 성명이 나왔고요. 22년, 23년, 24년 계속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어요.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그럼 지금까지 이 2006년부터 이어졌던 이 국가인권위의 노력은 마르크시스트들이 평등법 제정을 통해서 일부 마르크시스트들이 평등법 제정을 통해서 공산주의 혁명을 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반영된 노력 이거 활동이었습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위원회 기존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인권위원회가 여태까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것을 제가 잘 알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 조사해 보셨어요? 그 제가 어떤 통계에 보면은 이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훨씬 많은 분들이 그 찬성하는 것을 했지만 그 반대하는 분들의 차별금지법을 어디 보금법률가의 많은 회원들이 반대하시던가요? 아니 다시 최근에 그거는 오히려 그 반대하는 분이 많은 걸로 제가 그 한 근거를 가지고 봤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예, 다음 예, 제가 말씀을 잠시만요. 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예, 예. 지금 국제적으로 UN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국제기구에서 한국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포괄적 차별금지법, 뭐 평등법이라고 앞으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등법을 제정해야 된다라는 수많은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우리나라는 인권 후진국이 돼서 감시 대상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실도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제가 26년까지 저희들이 이거 보고해야 돼요. 예,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잠시만요. 그렇다면 국제인권기구로부터 그 정도의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장께서 지금의 형태로 반대를 하신다면 그러면 국제적으로 인권 후진국의 오명을 쓰게 될 거라는 전혀 사실도 알고 계시죠? 전혀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제기구의 그거는 권고일 따름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권고니까 안 따라도 된다? 자, 말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헌법에 네, 의해서 예, 체결 공포된 예, 됐고요. 나중에 그 얘기는 이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말씀을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입니다.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후보자님, 생각을 합니다. 네, 잠시만요. 예, 질의 예. 끝나고 한꺼번에 말씀하세요. 시간이 예. 제약되어 자, 있어서 인권위원회는 권고 및 성명서 아까 쭉 발표하면서 종교단체 예. 지금 보니까 후보께서는 죄송합니다만 정교 분리가 지금 안 돼 계신 것 같아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본인의 그러한 개인적 신념 자체가 현재 평등법에 반대한다라든지 또 동성애에 관련된 저서에 나온 것도 제가 차마 옮기지 못하겠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어요. 자 그리고 본인이 종교적 신념과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사이에 간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제가 공직 생활 과거에 할 때에도 저의 개인적 종교가 공직에 있어서의 객관성을 훼손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자, 개인적 종교적 신념과 지금 인권위원회 기존의 평등법 제정 활동 사이에 간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있는데요. 그 부분은 네. 제가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있으시면은요. 예.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분이라면 공직이 요구하는 인권위원장으로서 요구받는 직무의 직무와 개인의 신념이 부딪힐 때는 저는 본인이 고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한꺼번에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직무 앞으로 위원장님이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위원장님이 어떤 인권위원장으로서 행위를 할 때마다 저것은 종교적 신문인가 신념인가 아니면은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대한민국 국민은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종교적 신념과 인권위원회 기존 활동과 간극이 있다면 저는 스스로 고사하시는 게 오랜 공직 생활을 하신 분의 퍼블릭 마인드, 공적 마인드가는 그렇게 갔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예, 제가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답변하십시오. 예, 저는 여태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권의 신장에 많이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일정 부분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개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하는지 근거를 말씀을 하셔야죠. 예, 그거는 여러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 반대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제가 위원장이 된다면은 그걸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저는 이성적으로 숙고할 겁니다. 또 아니 같이 숙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제 의견만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두 안을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의 안을 같이 숙고하고 두 번째 이것을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충분히 논의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인권,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보편적 인권을 지향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 헌법에 기초해서 공공의와 공동선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답변을 주실 때 통계와 자료를 기초로 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예, 좀 우리 질의하고 있는 의원과 좀 갈등이 좀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양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